수급별 업종의 상황은 뚜렷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강남 금융센터의 서룡용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아침에 좀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기업 있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기업은 동화 기업입니다. 동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본업인 MDF보다는 2차 전지 전액 사업부가 포인트인 상황입니다. 과거에 3년 전에 파낙스이텍을 인수하여서 동화 일렉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전액 사업을 시작하였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고객사를 확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액 사업부의 원자재인 LI, 리튬 PF6 가격 상승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3분기부터는 판가에 정가가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이런 부분들이 3분기 때 매출 확대와 이익 부분에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삼성 SDI 향,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물량을 더 확대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기본 본업이었던 글로벌 건자재 시장까지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에서만 약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시가총액 1조 원은 충분히 감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액 사업부에 대해서 그러면 가치는 어느 정도를 줄지가 핵심일 텐데, 23년도에 예상되는 에비타를 10배만 주더라도 11조, 그리고 15배를 준다라면은 1.5조 정도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같은 2차 전지에 있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20배가 넘고 있고,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가 20배에 가까운 밸류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액 부분에 대한 밸류션을 20배를 준다라면은 여전히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반도체보다는 2000년 쪽으로 수급이 매기가 속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81,500원,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메리트 증권의 강남금융센터의 서룡용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